통해서 과연 경제안보,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 경제안보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정책적인 머리를 맞대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은 무엇인지, 우리가 숙고해야 될 장애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이 이게 안보하고 만나면 안 되는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정치적이고 또는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안보 프레임이 이렇게 덮어씌우게 돼서 경제활동이 지금 위축되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가 빨리 극복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국제정치학자인 저는 오히려 반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30, 40년이 예외다. 근대 국제정치나 세계경제의 역사라든지 그 이전의 역사를 보면 경제안보가 따로따로 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과소안보도 문제지만 또 과잉안보도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스테이지의 경제안보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 스테이지에 뭐가 등장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의 전략을 짜야 된다.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방 속에서 차지해놨던 구조적인 위치라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되는 전략의 내용 같은 것들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자 라고 하는 맥락에서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계에서는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안보를 얘기하면 경제.안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안보가 따로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우리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일본에서 소재 부품 들여다가 잘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데 소재 부품은 일본이고 우리 시장은 중국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양국하고 다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한국형 경제안보를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닌가 싶고요. 중국은 우리 한국의 가장 강력한 제조업 경쟁 대상 국가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과거에 누렸던 이제 그런 안정감을 잃게 되면서 이 경제안보 개념을 저희가 이제 더욱 중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부국 강병이라는 뭐 우리 단어도 있었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또 이제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들이 이제 생산되는 그런 상황이 공급망 이슈에 대한 우리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가져왔고 미중 갈등이 첨단 기술의 어떤 육성 아니면 이제 향후 이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국이 처한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솔루션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 주목을 해서 이렇게 한국형 경제 안보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얘기하던 국제정치와 경제환경이라는 굉장히 심플 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경제와 안보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 지금 굉장히 복잡계적인 컴플렉스 시스템, 굉장히 초연결화되어 있는 상호적인 굉장히 밀접화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의 경제와 안보를 논한다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안보를 보는 시각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사실은 경제안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안보 위협의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계되어지느냐, 그 하우의 프로세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안보 위협들이 좀 등장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안보라는 것을 제조업 안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조안보. 중국이 이렇게 제조업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중국은 이제 나름대로 사정이 있죠. 중국이 이제 많이 그 스터디를 해서 중진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좀 가져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공동화 문제, 그러니까 제조업 비중이 GDP의 11%밖에 안 되고 또 중국은 30% 가까이 가고 이렇다 보니까 경제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결국은 현재 경제 안보의 초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가의 생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재의 생존과 미래의 생존을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생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공급망 이슈들, 에너지 안보라든지 뭐 식량 안보, 또 자원 안보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미래 생존은 역시나 이제 첨단 기술, 전략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경제 안보, 특히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이 요소에서 경제 안보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미국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희소금속 배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첨단 기술에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필수적인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망 이슈도 있지만 첨단 기술 이슈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Ukraine와 러시아의 관계가 이제 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슬슬이 국제정치학자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사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핵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전술핵이 사용되어서 방사능이 유포되었다. 우크라이나가 좀 전 세계 곡창지대잖아요. 그런 측량 관계에서 시작되어서 다른 에너지 이슈라든지 다른 등등의 이슈로 연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게 파생되어지는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예기치 않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신흥안보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마 이런 맥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학기술을 이제 축적을 했을 때 그걸 또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술이 자꾸만 빠져나가니까. 공급망은 저는 그동안의 그 이슈들이 너무 그 단기적 이슈에 매몰되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기업들이 나서서 반도체, 배터리, 세계적인 기술 선두권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정부는 기업이 잘 해나갈 수 있게 좀 그 인프라만 좀 잘 해주는 방향만 좀 잘 이렇게 잡아주면 우리 기업들이 워낙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기술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워낙 상호 의존도가 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더 취약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현재와 미래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공급망 이슈들은 지금 당장 이제 좀 우리가 취약 지점들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가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3개 기술이 있는데 이미 그것은 우리가 확보된 기술들입니다. 거의 이제 세계 1위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것들 한 73개는 보호를 하고 있고요. 올해 8월 4일에 시행된 그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관련된 기술들을 또 이제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은 보호하고 또 혹시 공급망 관련해서 취약한 부분 들은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미 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뭐 하고 있지만 부처에서도 좀 더 이제 범부처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건이 터지는 시나리오인 거죠. 근데 그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게 더 최악성을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지 않나?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고 또 그런 것들이 서로 이슈 연계 메커니즘을 통해서 증폭되지 않도록 그 소위 인계철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네. 다양한 행위자를 또 국제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게 좋다. 우리가 미중 사이에 키워가지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고 둘의 관계를 좀 조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최근에 학계에서 하는 것이고 그게 일종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거죠. 메커니즘을 통해서 선진국이나 강대국들은 패권 경쟁하느라고 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틈들을 우리가 중견국으로 나서서 또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글로벌한 국가들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중견국 리더십 같은 걸 좀 발휘해보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뭐 총론적인 차원에서 또는 큰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대형 전략의 방향이지 않나.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네. 기술과 시장을 다 잡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마찬가지로 기술과 시장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 시장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을 지켜야 돼요. 우리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중국에 대해서 무역자를 이렇게 수십 년간 내온 것은 기술적 격차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기술적 격차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 산업정책이라는 거의 본질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기업을 육성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미국과의 어떤 기술 동맹 같은 것도 자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국 이익을 굉장히 지키면서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 국가 경쟁력도 잃고 그러니까 기술도 확보를 못하고 완전 고립이 되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장기화될 것으로 이제 보시지만 미국의 최근 기조로 봤을 때는 더 빠르게 결판을 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고 특히 주요국들 미국, 일본, 유럽
모든 국가들이 다 상업 정책을 강하게 지금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트워크적인 발상을 가지고 가는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마인드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대응 전략이 방향 설정이 돼야 된다. 근데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남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네트워크 전략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를 그런 좀 복합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는 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안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안정적인 공급망,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황에 따라서 네트워크 상대방의 포지셔닝을 이해하고 내 나름대로의 또 포지션을 새롭게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또 대처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이 더욱 R&D 같은 데 집중을 해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중국 시장을 더 지킬 수 있고 중국 시장이 커가는 걸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런 그 미중 패권의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미중 간의 기술 격차 확대의 시기로 삼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앞으로의 10년은 더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안 좋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를 좀 관리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상반기에 그 상하이 락다운이라든지 중국 도시들이 코로나 봉쇄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중국만의 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좀 중국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Governance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거가 일체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대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복원할 거냐. 레질리언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어서 각각의 분야에서 위기가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기들이 서로 이렇게 증폭되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여태까지 연구하지 않았던 다른 이슈와 본인들이 연구하던 거와 이게 연계되는 과정의 메커니즘들을 좀 봐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경제임사회연구회 같은 이제 메타연구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서 해볼 수 있는 연구의 여지들이 좀 있지 않냐. 기술안보 측면에서는 결국 과학기술 쪽에 연구하는 연구기관들하고 경제, 산업 연구하는 연구기관들하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기술안보 시대, 또 경제안보 시대에는 기관별로 연구하실 것이 아니라 범기관적인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말 한국의 이 장기 미래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부의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에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문해주고 현안 문제에 있어서도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성 설정을 위한 보고서도 이제 작성을 하고요. 정부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의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안보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이슈들이 같이 복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이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그 전략보고서를 하나 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작업을 바탕으로 더 나아간 작업들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고요. 그 융합연구, 협동연구 굉장히 중요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잘 정책 결정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국형 경제안보와 관련해서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경제안보 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 한국에게는 엄청난 위기 상황을 준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를 위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중요한 이슈를 저희들이 나눴는데요. 앞으로 이런 연구 그리고 머리 맞대는 기회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